정도 차이, 그죠? 다음 이제 비과세를 할 겁니다. 먼저 그죠? 양도 차익. 보세요. 양도 차익이 하는 거는 그죠?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여기 5천만 차익이죠, 그죠? 5천만 원, 여기 양도 차익이다, 그죠? 여기에 대한 세금. 여기 양도세인데, 그럼 이걸 우리 뭐라 부르죠? 취득가액. 이걸 뭐라 하죠? 예, 양도가액이라 하죠, 그죠? 양도가액인데, 이걸 뺀게 양도차익이잖아, 그죠? 차익인데, 우리가 만약 이게 이제 취득할 때, 그죠? 취득 시에 여기에 비용이 들어갔다. 취득 시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비용 들어가죠? 수수료 또 취득 시에 뭐 대표적인 게 수수료 그죠? 수수료 취득 시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한 1,000만 원 들어갔다. 팔때 비용 들어간다. 무슨 비용 들어가죠? 뭐나 중개 수수료 들어가지 그죠? 중개 수수료 그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갔는데 한 1,000만 원 들어갔다. 그 비용에서는 세금 중에서는 취득세만 공제됩니다. 알겠죠? 그럼 살 때도 또 비용 들어가잖아. 보유시에 그죠? 비용. 이 보유시의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죠? 막 간단하게 수리비, 수선 비용, 수리비. 요게 한 2,000만 원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은 이 비용도 어떻게 하죠? 그렇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거. 결국 빼준다 이 말이잖아. 이거 다 공제해 줍니다. 이거 공제 다 해준다. 그럼 4,000만 원 공제해 주고 나니까 여기 얼마 남죠? 1,000만 원 남잖아. 요거 세금이다. 그죠? 세금.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 1,000만 원은 1억 5천만 원 이거 다뺀 거잖아. 그죠? 다뺀거 맞죠? 그죠? 그러면은 요걸 우리는 묶어서 취득 시에 비용 포함해 버립니다.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요거는 양도비라 하고, 양도비용. 요걸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다시, 요거는 취득가액. 이건 뭐라 부르죠? 자본적 지출. 요거는 양도비. 그럼, 자, 요 1,000만 원 어떻게 나오는지 시작.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한번 더 시작.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뺀 거잖아. 그죠? 그럼 적어 볼게요.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양도 차익이라는 거는 양도가액에서 뺐다. 그죠? 취득가액도 빼고, 그리고 또 뭐도 빼죠? 자본적 지출도 빼고, 자본적 지출을 합니다. 자본적 지출. 또뭐 뺐다? 양도피를 뺀거 나니까 이게 뭐가 된다? 양도 차익. 알았죠? 그죠? 이게 양도 차익이다. 요거 나왔잖아. 알겠죠? 양도 차익. 그죠? 그 양도 차익에다 세금 내야 되는데, 우리가 3년 이상 보유하면은 공제주죠? 그걸 뭐라 부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죠? 예, 다시 시작.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거는 3년 이상. 알았죠? 3년 이상 보유하면은 공제해줍니다. 그걸 우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란다. 3년 이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 1년 단위로 보유하면은 1년에 2%입니다. 6% 공제.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했으면 8% 공제, 5년 이상 10년 보유했으면 10% 공제, 이래서 최대, 알겠죠? 최대 15년까지 갑니다. 그럼 몇 프로? 30%. 1년에 2%씩이니까. 알겠죠? 2%씩. 1년에 2%씩입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에 6% 이런 식으로 요래 공제해준다. 이걸 우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다. 물론 이거는 등기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등기가 됐는데
된 건데, 요거는 부동산만 해줘요. 부동산. 알겠죠? 이건 다른 건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나머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기타는 안 해준다. 그죠? 근데 부동산하고 하나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 뭐냐? 입주권. 요거는 해준답니다. 입주권은 왜?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요거. 부동산과 입주권. 알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 했죠? 부동산과 입주권만 해준다. 원래는 부동산만 해주는데, 입주권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입주권 있잖아. 그죠? 재개발 입주권도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하거든요. 2006년도부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잖아. 가지고 있고, 입주권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럼 몇 채? 두 채란 말이야, 두 채. 요것도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주택. 알겠죠? 주택. 예. 요거 부동산과 입주권 해준다. 알았죠? 입주권. 그런데 참고로 아세요. 요거 입주권은 남한테 샀는 건 안 되고 원래 내 거. 무슨 말 알겠죠? 원시 취득한 입주권. 승계 취득 입주권 안 됩니다. 알았죠? 무슨 말 알겠죠? 예. 원래 내 집이 재개발되면서 받은 입주권. 알았죠? 그거다. 요거 됐고. 요거 뺀 거. 이거 우리 양도소득에 한다. 그죠? 양도소득. 예, 양도소득. 여기다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 알겠죠? 기본공제. 요거는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알았죠? 요 기본공제는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인데, 요 250만원은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등 묶어서 250만원. 주식 묶어서 1년에 250만원. 파생상품 1년에 200, 세 등분 딱 구분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주식 따로 250만원, 파생상품 따로 250만원, 나머지는 묶어서 250만원. 알겠죠? 그 요거는 결국은 아까 우리 주식 1번, 과세대상 1번이 부동산이잖아. 2번은 권리, 3번은 주식, 4번은 기타, 5번은 파생상품이었죠. 보세요. 요거 뭐라 했죠?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요걸 3등분 해가 해준다. 요거 따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거 아까 주식이잖아. 요거 250. 요거 파생상품이죠. 250. 요거 묶어가 얼마? 250. 1년에. 알겠죠? 한도. 1년에 250만원. 최대 한도입니다. 1년. 알았죠? 250만원 해준다. 요 세 등분. 그럼 최대 얼마? 750 하시죠. 750. 그죠? 요걸 기본공제를 합니다. 물론 요것도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세대상 자잖아요. 모두. 해주고. 이거는 과세는 다 해줍니다. 1, 2, 3, 4, 5번 다 해주는데, 요거는 1번만 해주고, 2번 중에서 입주권만 해준다. 부동산, 요거 권리 중에서 입주권만. 알았죠? 요게 전기보유 특별공제. 알겠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요거는 이제 해주다가, 안 해주다 해주니까, 요거 있잖아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비사업용 토지 있죠? 비업무용 토지 있잖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다가 해줍니다. 알겠죠? 안 해주다가 해준다. 지금은. 언제, 작년부터 해줍니다. 알았죠? 요것도 해준다. 시험에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하면 틀립니다. 알았죠? 요것도 해준다. 알아서 적어서 해준다. 적든지, 뭐, 포함이라 적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특별공제 대상입니다. 알았죠? 해준다. 요것도 해준다 그랬습니다. 제외하면 안 됩니다. 요것도 특별공제에 요것도 포함된다 할까요? 이렇게. 알았죠? 요걸 시험에 잘 내줘. 왜냐하면은 안 해주다가 해주니까. 그죠? 안 해주다가 해주니까. 요걸 뺀 걸 우리 뭐라느냐? 과세 표준. 아, 그냥 하나만 더 해야 되겠다. 그죠? 요게 뭐냐? 그럼 요 제외되는 게 하나 돌았죠. 요거 제외, 요 제외되는 거. 요거 요기서 제외되는 거. 집 두 채가 있으면 안 해줍니다. 두 채. 알겠죠? 두
주체, 2주택자 안 해줍니다. 알았죠? 2주택. 자, 제외. 집 두 채가 있으면 안 해준다. 응? 알겠죠? 2주택자 제외. 요 2주택자는 요게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 무조건 다가 아니고, 물론 여는 해당되겠네요. 그죠? 무슨 지역? 조정지역. 알죠? 조정지역. 예. 지역의 2주택자 제외. 요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다. 됐습니까? 예. 뭐, 특별공제 나오면 요한이 시험 나옵니다. 요한이, 요한이. 예? 몇 년 이상? 3년 이상. 요거, 요거 가지고도 그 다음 중 장기보유 특별 대상이 아닌 거 처절하고 나서는 그죠? 토지를 2년 보유했다. 2년 보유? 아니잖아. 몇 년 이상? 3년 이상인데. 제외되잖아. 그죠? 시험에 그래 나와요. 요거 가지고. 알겠죠? 요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잖아. 됐다. 요것도 기본공제 요거. 됐죠? 그죠? 자. 기본공제는 보유기한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보유기한 있잖아. 이건 없잖아. 그죠? 근데 이제 하나만 더 한다면은, 우리 이거 있잖아. 그죠?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응? 고가주택 있죠. 그죠? 고가주택은 이 비율이 더, 이거는 8배입니다. 8배. 1주택, 1주택 있잖아. 그죠? 고가주택. 요거는 8배 공제해 줍니다. 8배. 그럼 결과적으로 요 3년 이상 8배는 몇 프로? 24%. 요거는 8배 몇 프로? 32%. 요거는 40%. 이거는 고가주택은 10년이 끝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10년 이상 하면 요거는 몇 프로냐? 80%입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20%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요거는 여기까지. 요거는 여기까지고. 고가주택은 최대 10년 이상 80%까지 공제해준다. 알겠죠? 80%. 보세요. 만약에 내가 8억 주고 샀다. 그죠? 집을 8억 주고 샀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12억에 팔았다. 9억이 넘었잖아. 고가주택. 그죠? 9억 넘는 부분은 세금 내야 되잖아. 만약 이게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원칙은 비과세잖아. 원칙은 비과세인데 고가주택은 세금 내야 됩니다. 그 9억 넘는 부분. 알겠죠? 9억 넘는 부분 세금 낸다. 알았죠? 그러면 요거 계산할 때 우리가 보세요. 요거 우리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양도세 4억 나왔잖아. 그죠? 기억하면 다시 할 겁니다만은 4억 나왔죠? 4억이지만은 요게 9억 넘는다 그랬잖아. 9억 넘으니까 요걸 이래 합니다. 전체가 12억이잖아. 그죠?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이렇게 계산할 때 12억이 넘는 부분 비율만큼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자 얼마죠? 4억이잖아 곱하기 시작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알았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10분의 3이잖아 4분의 1이니까 1억 나오지. 그죠? 그 1억을 물어본다. 양도 차이. 요거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1억. 요 1억에 대한 3억을 내는 게 아니고, 9억 넣는 3억을 세금 내는 게 아니고, 1억을 낸다. 1억, 1억. 알았죠? 이제. 그 계산 요래 합니다. 요래, 요래.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시험 두 번 나왔으니까. 자, 1억을 내는데, 보세요. 요걸 내가 만약에, 5년 보유했답니다. 5년 이상. 5년 이상 보유했다. 요 세금 낼 때, 여기에 5년 이상이면은 1년에 8%씩이니까 몇 프로? 40%. 여기에다가 40% 공제해준다면, 얼마? 4천만 원. 요게 뭐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아시겠죠? 그죠? 요래 공제해줍니다. 원래는 왜 이리 많이 해주느냐? 이유는 이럴 거잖아, 그죠? 원래는 우리가 법상 집 한 채를 갖다가 2년 이상 가 있었으면 이거는 비과세잖아. 원래는 비과세인데 3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그죠? 내가 투기하고 사는 거 아니지. 뭐 3년 가지고 사니까. 그죠? 그래서 주위에 말하면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뭐 사업이라든지, 그죠? 그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내가 투기한 거지. 내가 투기 목적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오래 보유했으면 공이 좀 많이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비과세를. 알겠죠? 그 뜻이니까, 1년에 몇 프로씩? 8%. 그래서 5년이니까 40%니까 요거 공제 좀 요거. 여기에다가 또 기본 공제 줘야 되겠지. 얼마? 250만. 그 세금 내라. 알겠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자, 고가주택 1세대다. 그 1주택. 1주택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고가주택은 몇 배? 8배 공제 준다. 예, 요러면 요거는 끝났다. 요쪽은 끝나고, 이제 저쪽. 그죠? 이제 양도가액과 취득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8억에 샀다가 12억에 팔았다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은 실거래가로 할까요? 기준시가로 합니까? 실거래가죠. 그죠? 요거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국세청에서. 평균 아파트 기준하면은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약 80%입니다. 알겠죠? 요거 정해놨는데 우리는 이거는 실거래가로 한다. 이게 언제부터냐 하면 2007년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걸로 했습니다. 그다가 바뀌었죠, 그죠? 실거래가. 지금 실거래가다. 아, 그래서, 그러면은 이 양도가야. 이걸 뭐라 한다? 실거래가라 합니다. 실지거래가. 이것도 뭐라 하고? 실거래가. 이것도 뭐라 하고? 실거래가. 이것도 뭐라 하고? 실거래가. 원칙이, 실제.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죠? 요거 모르겠더라. 모를 수 있지. 그죠? 취득가에 알 수 없는 경우 있잖아, 그죠? 옛날에 샀다 보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그죠? 양도가액을 얼마에 했느냐? 10억에 팔았습니다. 요걸 내가 얼마 주고 샀느냐? 7억 주고 샀다. 그리고 보유 시에 자본 지출이 만약에 8천만 있었고, 팔 때 양도비가 2천만 있었다면은 요거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되죠? 모두 빼면 되잖아. 그죠? 다 빼니까 얼마죠? 2억이지. 맞죠? 그죠? 요게 양도세. 요렇게 계산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모르겠더라, 이거, 요거, 요거. 요거 모르겠더라. 알 수 없다. 옛날에 샀다 보니까. 요걸 모르는 경우 있었잖아, 그죠? 옛날에 뭐,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샀던 산을 내가 판다든지, 그죠? 옛날 우리 뭐 밭을 판다든지, 그죠? 알 수 없다. 요거 뭘 한다 그랬죠? 시작. 매. 응? 환기. 그렇지. 시작. 매감환기. 알았죠? 다시 시작. 매감환기. 여기 뭐다? 매매 사례 가격. 요거 뭐? 감정가에. 요거는 뭐? 환상가에. 요거는 뭐? 기준시가. 알겠죠? 예. 딱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매감환기다. 매감환기. 예. 그럼 자, 보세요. 매감환기인데, 우리가 이것도 알 수 없는 경우 있더라. 실거래가 알 수 없더라. 이건 모르는 경우 있잖아. 그죠? 양도세. 이거는 뭘 한다 그랬습니까? 요, 매감기. 바로 간다. 그죠? 매매 사례. 요걸 뭐 하고? 감정가에. 그리고 뭐 하고?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환산 안 합니다. 알았죠? 환산 없다. 아,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는 매감기. 취득할 몰 때는 뭘 한다? 매감환기. 자, 뭐래도 시작. 매감환기. 요거 순서를 바꿔놓고 순서 맞는 거 찾아봐라. 또 틀린 거 찾아봐.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은 매감기라 그랬잖아. 그죠? 그 이걸 바꿔가지고. 실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매감환기로 하고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매감기로 한다. 이렇게 틀리게 만들고. 이걸 우리는, 이거는 실거래가잖아, 그죠? 요건 우리가 실지거래가입니다, 그죠? 이런 가액들은 뭘 하느냐? 추산하여 계산했다 해서 추계결정가액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추산하여 계산했다. 줄여서 추계결정가액이다. 추계결정가액.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요런 경우를 할 때는, 요런 금액으로 할 때는 요 실거래가 인정 안 하겠다. 요거 안 해주고, 요거 대신에, 요거 대신에, 요런 걸 할 때는, 요런 걸로 금액 결정할 때는, 요거 대신에, 그냥, 이게 부동산이면 3% 빼줄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7% 빼줄게. 나머지는 1% 빼줄게. 딱 정해놔버렸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은 0.3% 해줄게. 요거 우리가 뭘 하느냐?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한다. 말하죠. 시작. 필요경비 계산 공제. 말하죠. 한 번 더 시작. 필요경비 계산 공제. 자, 다시 한 번 더. 요런 금액으로 계산할 때는, 요런 금액으로 계산할 때는 요거 인정 안 해준답니다. 알겠죠? 안 해주고, 부동산은 몇 프로? 3%, 지전 등임은 7%, 나머지는 1% 공제해준다. 알았죠? 요걸 뭐라 부른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 알겠죠? 요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 보세요. 만약에 양도가액은 10억이고 7억이다 이래 했잖아, 그죠? 이걸 모르겠더라, 알 수 없더라, 모른다, 그죠? 이걸 몰라서 만약에 이런 가액들을 알 수 없어서 이걸로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 요거는 국세청에 정해놨잖아, 그죠? 알아보니까 요게 얼마냐, 알아보니까 요게 5억이더라, 요거 알아보니까 요게 7억이더라. 그럼 요거 차익 얼마일까요? 차익 얼마? 요걸 인정 안 했다 그랬잖아. 몇 프로? 부동산이나 3%. 그 3%가 요금액의 3%예요. 요. 알았죠? 여기에 3%. 1,500. 요거 무시해버리고 1,500만을 본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 하고 하면 얼마고? 1억? 예, 8,500. 세금 요거 내라. 알겠죠? 그죠? 요래 계산하겠답니다. 요금액의 3%. 그러면은, 요거는 결국은 뭐냐? 요 3% 제곱 1%, 요거. 취득시 기준 시가의 3%, 7%, 1%다. 알았죠? 요래 한다. 이 계산 문제, 이런 시험에, 이런 거는, 아니, 원래 됩니다. 알겠죠? 요렇다 하는 말만 알면 되고, 요것만 얘기하죠. 알겠죠? 자, 다시 정리할게 보세요. 원칙은 뭐라 하는데, 원칙은 실거래가. 알았죠? 요거 모르면 뭐라 한다? 시작. 매감환기. 요거 모르면 뭐라 하고? 매감기. 알겠죠? 요거는 거 할 때는 요거 인정 안 해준다, 그죠? 안 해주고, 부동산 몇 프로? 3%. 지전등임은 7%. 나머지는 1%. 이걸 뭐라 부른다? 필요경비 계산. 요거 해줄 때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알겠죠? 예외가 있는데, 그거는 그까지 하지 말고. 알겠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뭐 그런 걸 나중에 우리가 정리하는 거고. 원칙은 안 해준다, 이거. 안 해주고 이걸 한다. 알았죠? 예? 네? 알겠죠? 예, 요렇게. 끝났습니다. 과표. 시험 여기 나와요, 이런 게. 그럼 여기 이제 추구하는 게 뭐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럼 취득시 아까 우리 뭐 있었죠? 비용이 있었잖아, 그죠? 비용, 이런 비용들 어떤 게 있는지. 비용들. 알겠죠? 그 시험에 잘 안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은 취득시의 비용은 취득시 비용이고, 보유시의 비용은 자본적 지출을 하고, 양도시 비용은 그냥 양도비를 하잖아, 그죠? 그런 비용물 안 묻는데, 비용에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거 하나. 요거.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알겠죠? 여기에 이제, 비용은 비용인데, 비용인데, 그죠?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양도차익이 적어지겠지. 그죠? 세금이 적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비용이다. 제외. 요거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 게 있다. 거기 대표가 뭐냐? 하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요거 하나. 요거. 요게 뭐냐? 다른 소득 계산할 때. 다른 소득세 계산할 때 산입된 것은 제외한다. 뭐 말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원래 이제 다른 소득세 하면 양도소득세 아니다, 그죠?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험에는 이게 나오는 이게 많이 나와요. 사업소득세 이렇게. 뭐 임대소득세는 임대 사업소득세 이런 거 계산할 때 거기에 필요경비에 산입됐다 그랬잖아. 그죠? 그 산입된 것은 공제 받은 거잖아. 공제 받은 걸 갖다가 양도세 할 때 또 공제해주면 이중공제 해버리잖아. 그래서 안 해주겠답니다. 근데 이게 자주 나옵니다. 요 말이. 알겠죠? 다른 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다. 알겠죠? 그걸 다 무슨 말인지 말 뜻만 알면 되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두 번째는 이런 거. 재산세라든지 양도세, 뭐 종부세 당연히 이런 거는 제외됩니다. 알겠죠? 예. 부가지세 같은 거는 이런 거는 무조건 제외. 무슨 뭐 포함된다? 취득세만 포함. 알았죠? 취등록세만 공제해 줍니다. 알았죠? 자, 취득세만 하나만 해도 됩니다. 취득세 요거는 공제. 공제받으시고 나머지는 제외. 취등록세를 말합니다. 알겠죠? 예, 요거는 공제받지만 나머지는 제외한다. 자, 요거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죠. 수익적 지출. 이거는 안 해줍니다. 수익적 지출을 합니다. 알겠죠? 지출은 제외. 요 정도 아세요? 요 정도 알겠죠? 내가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건물 수선비가 들어갔는데, 수선비가. 이런 건물 있잖아.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갔다. 돈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이거는 자산 그 취득원가에 다 포함해 버립니다. 돈이 조금 더한 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만약에 증축했거나 대수리했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그런 거는 자산원가에 포함해 버리고 그냥 조금 더한 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이 자산원가에 포함하는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자본적 지출이라 이라고 비용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 이래 부릅니다. 이거는 회계학에서 우리 회계학에서 부르다 보니까 우리 회계학과 세법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항상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요것도 씁니다. 여기 세법에서도 요거는 뭐냐?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걸 우리가 그냥 얼마가 그러면 얼마가 많이 들어갔냐? 1억이 많이 들어갔느냐 적었냐? 그거는 주관적 판단 기준이잖아. 그죠? 객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래 해놨습니다.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자본적 지출. 현 상태 유지를 위한 것은 수익적 지출. 알았죠? 예. 말 뜻만 알고 아 이거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 우리는 자 쉽게 요거는 필요경비가 되는 거 요거는 필요경비 아닌 거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예, 요래 해서 우리가 요 양도세, 여기에 과세 표준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세율 있잖아. 그죠? 세율 부분, 요거 잠깐 정리해 보세요. 세율은, 자, 부동산, 우리 과세 대상 적어 볼게요. 부동산과 권리와 주식과 기타 자산과 파생상품이 있다. 그죠? 있는데, 요게 세율이 같습니다. 2년 이상 보유했다. 6에서 42%. 그죠? 6에서 42%. 알겠죠? 예. 요거. 이거는 제가, 자, 우리 요거 알잖아. 그죠? 1억 주고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양도 차익 요거 5천 남았죠. 그죠? 요 금액이 만약에, 그죠? 1200만 원 이하, 요금액이 4600만 원 이하, 요금액이 8800만 원 이하, 요게 1억 5천만 원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5억 초과. 지금 현행 법은 요래 나눠놨습니다. 예, 요렇게. 몇 단계죠? 7단계잖아. 요금액이 1200만 원 이하, 요금액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7단계 나눠놨다. 요 세금이 얼마냐? 요게 6%, 요게 얼마냐? 15%,
요게 얼마냐? 24%, 요거는 35%, 요게 얼마냐? 38%, 요거는 40%, 요거는 42%. 요래 정해놨습니다. 세금을. 책이 다 있습니다. 말고. 적을 필요 없지, 뭐. 책이 있는데. 근데 책이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초가 누진 세율표고, 이런 이제 우리가, 공제는 이제 요게 6%짜리. 알겠죠? 6%, 요거는 천, 이게 이제, 한번 보고 하자. 기억을 다 못하시는데. 누진 공제가 있거든요. 누진 공제를 내가 다 기억을 지금 뭐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한 금액은 요 빼줘야 돼요. 여기다 금액 얼마. 알겠죠? 빼는 금액, 요 빼는 게 있는데 다 내 기억을 다 뭐하겠네. 지난번에 기억하고 다 한번 보고 와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숫자를 나오고 자꾸 잊어버려. 적어 놨습니까? 자, 불러보세요. 뭐 요거 얼마? 108만. 그렇지. 108만 원. 요거는? 예? 다시. 얼마? 522만 원. 요거는? 1490만 원. 요거는? 1940만 원. 요거는? 2540만 원. 요거는? 예. 요렇게. 요거 세금. 알겠죠? 요래 돼 있다. 이게 이제 책에는 이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율, 책에 나와 있는 표하고 계산하면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난 실무에 가면 좀 이래 합니다. 이렇게. 왜? 이게 더 쉬우니까. 만약에 보세요. 1억 주고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잖아. 그죠? 5천 남았죠? 5천 남은 구간이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이 몇 번째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잖아. 이게 답입니다. 여기다 곱하기 얼마? 빼기 얼마? 2만 해봐, 답. 납, 세금. 간단하잖아, 그죠? 그, 만약에 내가, 그죠? 예를 들어서 5억에 샀다가, 그죠? 3억 5천에 팔았다. 8억 5천에 팔았다. 얼마 남았죠? 3억 5천 남았잖아.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는 3억 5천 어디 되어 있죠? 여기 있잖아. 그러면 곱하고 빼고. 여기다 바로 곱하기 40%에다가 빼기 2,540만 원. 이거면은 세금이 딱 나와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그, 요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가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책에는 이제 초과 누진해서 그래 나와요. 금액이 똑같이 나와요. 결과는 똑같으니까. 요게, 이렇게 해서 보세요. 최저 얼마에서? 6에서 최대 얼마? 42%잖아.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 이거예요. 6에서 42%.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보유하면 요거는 40%. 1년 미만 보유하면 요거는 50%. 미등기로 양도하면 70%. 알았죠? 요게 세율 보조다. 요게 부동산. 그 단, 주택이죠. 주택, 주택. 주택은 요거는 1년 이상만 요겁니다. 집, 집. 주택하고 우리가 주택으로 보는 건 뭐라 그랬죠? 입주권. 요거는 1년 이상만 보유하고 팔면은 요거.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은 요거 40%짜리. 알겠죠? 여기 세율. 이거만 알면 되죠. 그죠? 아까 요거는 몇 프로 그랬죠? 10%. 요거는 이거는 보유하는 관계 무조건 6에서 40입니다. 기타에서는 요거는 보유한 관계 없다. 보유한 관계 없이 이게 사실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1년 미만, 1년 이상, 알겠죠? 1년 이상, 이게 중소기업, 이건 대기업. 요거는 10%, 20%, 30%. 요게 주식 세율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해서, 그죠? 뭐냐 하면은, 저기, 아까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죠? 초정지역 있잖아. 초정지역에 2주택자, 3주택 이상 소유자 있잖아. 그죠? 2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 10% 할증과세. 여기는 20% 할증과세 본다. 10% 플러스. 응? 예. 이 세금에서 10%, 여기는 6%가 아니고 얼마? 16%. 요거는 15% 아니고 25% 이런 식으로. 그러니 2주택 이상은 10% 플러스 3주택 몇 프로?
20% 플러스. 알겠죠? 네. 비사면 토지는 요 들어갑니다. 10% 플러스. 응? 요런 거. 요거는 무슨 지역? 조정지역. 예? 여기 세율 구조다. 그죠? 그럼 이제 과세 표준과 세율 특정이 끝났잖아.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 그, 또, 이제 제가 지금 핵심 해드리고, 요거 이제 핵심 부분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죠? 조금 보충해 드릴 거, 또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책 보면서. 일단 기본 뼈대는 이거다. 뼈대. 우선 왁구를 알아요, 왁구. 근데 시험, 이따 오늘 오후에 문제 풀어 말지만은 이 뼈대에서 시험이 나오잖아, 그죠? 예.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드물지, 그죠? 예. 그런 문제 좀 가끔 나오고, 물론 안 오는 게 아니고 가끔 나오지만은 핵심은 이거다. 아, 요걸 정리 잘 하시고. 자, 그 오늘 문제 한번 보세요. 답 좀 체크해야 되잖아, 그죠? 예. 오늘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1번은 잘못된 5번이죠. 5번 맞죠, 그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가설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누구죠? 주체구조부 취득자잖아. 틀렸다. 뭐 읽으면 답이 나오겠네. 5번, 그죠? 2번. 2번은 공유물을 분할입니다. 자, 보세요. 매매는 얼마죠? 4%, 정년은 얼마? 3.5, 상속은 얼마? 2.8, 보존 2.8, 근데 농지는 얼마죠? 3%, 비영리 사업자는 2.8, 농지는 2.3, 공유물 분할도 2.3, 요거죠. 요거네. 1번 답. 3번, 옳은 거. 옳은 거. 1번,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에 적용 비율을 곱한다. 그런 말 없잖아. 그죠? 그냥 공시지가로 끝납니다. 알겠죠? 뒷말 없어야 되죠. 그죠? 공시지가 틀렸다. 모든 주택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아니고, 공동주택은 기준 시가. 단독주택은 시가 표준액이지만 공동주택은 뭐가 된다? 기준 시가입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이다. 지목 변경 이후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에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을 더한다. 더하면 안 되고 빼야 되지. 뺀 거죠, 그죠?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다. 연부로 취득하는 연부가 맞죠? 정답 4번.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시가 표준액이 아니고 뭐다? 사실상 취득 가액. 그죠? 국가 사실상. 4번 정답 알았죠? 4번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신축. 신축은 보존등기잖아. 그죠? 몇 프로? 2.8% 맞죠? 신고가액이 1억이다. 시가표준액 8천. 그럼 얼마를 해야죠? 1억. 답 신고가액이 더 이상 했으니까 맞잖아. 응? 아, 얘는 부가세는, 그게 부가세 그 계산은, 제가 본세만 하면 돼요. 취득세 얼마고 물었는데, 뭐. 묻는 말이. 그죠? 취득세와 부가세를 합하면 얼마고 이런 물었다면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 알겠죠?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답은 280만원이죠, 그죠? 답은 3번. 4번 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경우다. 이게 나왔다. 화해, 인낙, 포기, 의자, 이게 답이라 그랬잖아. 그죠? 답 1번. 이거는 제외되죠? 정답 1번. 1번. 6번. 이상장법인의 과점주주다. 그죠? 이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지금 문제가 지금 오늘 문제는 전부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기출 문제들이니까. 예. 6번 보세요.
그거 보니까 A 법인의 정자, 자본금 정가 전에, 그죠? 예. 그거 보니까 건물은 4억이고, 토지는 5억이고, 차량 1억이니까, 과세 대상분은 10억이죠. 10억이 있었다, 그죠? 그런데, 주식 발행 현황을 한번 볼게요. 회사 설립할 때 5만 주입니다, 그죠? 설립할 때 5만 주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정자를 하고 나서 주식수가 10만 주 됐네? 5만 주 정자했다, 그죠? 이때 A 법인의 갑이 가지고 있는 거, 갑 개인이 이때 2만 주 가지고 있었죠. 응?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2019년도를 보니까 4만 주를 추가취득했죠. 추가취득했잖아. 그럼 몇 주 됐죠? 그렇지, 6만 주가 됐지. 알겠죠? 추가 취득했다 그랬잖아. 2만 주 중에서 4만 주 추가돼 6만 주. 그럼 보세요. 저 5만 주 중에서 2만 주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몇 프로? 40%. 10만 주에 6만 주 되면 몇 프로? 60% 되었잖아. 어허. 40%에서 60% 됐네. 이게 최초잖아. 이건 과세 안 하죠? 과세하죠? 최초, 몽땅, 얼마? 60%. 여기에 몇 프로? 60% 과세한다. 얼마? 6억. 정답. 알겠죠, 그죠? 이게 답이다.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6억. 이렇게. 알았죠? 7번 과세 대상 아닌 거 어느 거? 응? 지상권이죠. 2번 답이다, 그죠?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뭐 틀릴 거 없잖아, 그죠? 근데 뭐 어렵다. 오후에 이제 기출 문제는 시간도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그죠? 2시 20분 시작할게요. 알겠죠? 점심 식사 하시고, 응? 그럼 되겠죠? 응.